자두 번째는 그래서 이렇게 그 물리적 우주와 수학적 우주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상호 대립하고 서로를 극복해 왔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아, 그리, 그래서 제가 실용과 추상의 변증법으로 수학의 역사를 봤다, 본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상 이러한 실용과 역사 역사에 나타난 사례들을 통해서 실용과 추상의 대립을 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는 위쪽이 유럽이죠. 아래쪽이 아프리카입니다. 오른쪽은 아시아죠. 그러니까 세 개의 대륙이 만나는 곳입니다. 요즘 그 지중에서 그 아프리카 쪽에서 위로 올라가 유럽으로 올라가는 많은 그 난민들이 중간에 배에서 어, 배가 뒤집어져서 어, 사망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그 비극의 지중해입니다. 역사상 3대 문명이 이곳에서 발전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 고대 바빌로니아 문명 또는 메스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합니다. 바빌로니아는 지금의 이라크 근처입니다. 저 오른쪽에 있죠. 그리고 그 그리스 문명인데요. 고대 그리스 문명은 시기적으로 훨씬 뒤입니다. 근데 어, 이 위치를 보시면 저 이라크 근처 바빌로니아는 오른 위로 가면 유럽이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아시아고 아래로 내려가면 아프리카입니다. 즉그 교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국제 교류, 교역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상업의 수학이 발전했죠. 이집트는 뭐 기하학이 더 발전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는 훨씬 뒤입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있는데 이두 이 문명에서는 실생활의 필요에 따라, 따라서 수학을 발전시켰습니다. 발전시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물리적 우주에 더 관, 관심을 가졌습니다. 실용적인 수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 문명은 훨씬 뒤긴 하지만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공리에 기반한 그런 수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제가 말했던 수학적 우주의 관심을 가진 거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바빌로니아적 수학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제가 실용수학을 실용적인 수학을 바빌로니아적 수학이라고 말할 것이고 순수한 또는 추상적인 수학을 그리스적 수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거 고등학생들 다알 텐데요. 둘레의 길이가 80평방미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넓은 사각형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빌로니아에서는 사각형을 이제 80짜리 80, 길이 80짜리 선 만들어 놓고 바꾸는 거죠. 계속 가로 세로를 바꿔가면서 어떤 게 넓이가 제일 큰가 해보면 뭐죠? 정사각형이죠. 아, 그럼 정사각형 인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실험적인 수학이죠. 하지만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거를 이걸, 이걸 증명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럴 거라고 추측이지 그게 증명일 수 없는 거죠. 거기에서는 공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부터 기반한 수학 계약을 만들고 그 계약을 가지고 증명을 하려고 시도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관점의 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곱해서 이가 되는 수를 이래 더한 값은 그러니까 일 더하기 루트 이를 하라는 뜻인데요. 이게 그, 그리스 수학자들 굉장히 괴롭혔던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무리수라는 게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숫자였거든요. 특히 그 피타고라스는 그 무리수를 오랫동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수가 있을 수가 없다. 어, 결국은 받아들였는데요. 근데 바빌로니아는 그리고 고민을 안 했어 안 해요. 그냥 <laughs> 이렇게 1.4 제곱함이 이가 채안 되는데 1.42 제곱함이 2가 넘는다. 그러니까 대충 1.4 얼마쯤 되는 술 거다. 루트가 그러니까 거기다 일더 하면 대충 저 정도 되는 수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람도 고민도 안 해요. 이거 충분히 어셉터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에서 이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곱해서 이가 되는 수라는 건 결국 저거거든요. 11이라는 직각 삼각형의 빗변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은 너무나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런 덧셈법을 만듭니다. 저 11이라는 길이를 가진 선분 3개를 놓고 그런 다음에 그 3개 를 가지고 저렇게 만든 다음에 저, 저 길이를 1더하기 루티라고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덧셈을 기학적으로 합니다. 2 곱하기 3은 그리스에서는 어떻게 정의했냐면 길이 2짜리 선분과 3, 선분, 3, 3짜리 선분 을 가지고 직사각형 만든 다음에 그 면적을 2 곱하기 3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즉 대수도 기하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곱하기 삼곱하기 삼은 이곱하기 삼곱하기 삼은 이제 최적으로 정의했고, 이곱하기 삼곱하기 사곱하기 오는 그럼 두 개를 나눠서 했습니다. 이쪽 면적하고 이쪽 면적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그걸 가지고서 또 다시 또 직사각형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하학적 대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하, 에, 그리스에서 발전시킨 것은 그래서 그리스 시대를 기하학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거는 바빌로니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용적인 수학이 발전했죠. 그 많은 증거들이 실용적인 수학이 발전했음을 알려주고 있고요. 특히 그 바빌로니아는 대수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집트와 비교해서 우리가 바빌로니아 수학이 이집트 수학보다 더 진전됐다고 보통 봅니다. 이집트는 기하학의 체계에 머물렀는데 바빌로니아는 그걸 대수적으로도 상당히 갔거든요. 그 특히 상업 거래를 위한 수학이 발전했고. 어, 특히 그 분수의 개념이 이미 바빌로니아에서 상당히 이해되고 있었고요. 이 기록에 보면 이집트에서는 분수의 개념을 굉장히 혼혼 혼란스러워 한, 하고 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하지만 바빌로니아가 그러면 정말로 실용적인 수학만 했느냐 꼭 그건 아닙니다. 그 여기 보면 실제로 그 점성술을 하기 위해서 천체 운동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더 더 고상한 목적을 위한 수학도 일부 했던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예술의 어떤 관점 이런 그뭐 아까 이집트에서는 뭐 피라미드라거나 이제 이런 관점도 조금은 있었던 걸로 생각. 그러니까 완벽하게 실용만을 추구하는 그런 문명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형태 추상화는 일부는 있죠. 이집트 수학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하학이 좀더 발전했습니다. 게다가 이, 이거는 조금 이제 흥미로운 시각인데요. 당시 그 나일강이 언제 범람할 건가를 예측하는 것이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의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그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범람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뭐 이러면은 왕도 쫓겨났어요. 살해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나, 강의 범람을 예측한다는 것은 왕의 중요한 책임이었는데, 그 그러니까 많은 권리를 누리지만 왕이 또 책임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저. 수학을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실제 달력을 만들고 그 달력의 어떤 주기를 가지고 그 날강이 범람을 예측하는 건 당시 왕그 이집트의 파라오 왕에게는 목숨이 걸린 문제였어요. 잘못하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거 그래서 제왕학이라고 했고 왕이 다음 왕에게 넘겨주는 중요한 지식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비밀인. 그런데 그 당시 달력이 일년을 365일로 봤는데요. 사실은 1 년은 365일 더하기 4분의 1 6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달력으로 여러 해가 가면 달력이 안 맞죠. 1 년은 그러니까 365일에다가 하루에 4분의 1, 그러니까 6시간이죠. 하루에 4분의 1이 더해져야 되는데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달력이 틀려요. 그러니까 몇년 지나면 날이 범람이 달력이 틀리니까 예측을 못해요. 그 주기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뭐 이게 이게 왜 이제 도저히 이것할 수가 없었는데 당시의 성직자나 왕이 이런 것을 알고 있었다는 여러 가지 그 의심이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근데 그걸 비밀 비밀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자기들의 권위, 자,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능력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당시 신성 그 신정 정치를 유지하는 어떤 그 방책으로 어, 이런 것들을 어떤 그 비밀로 했다고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추측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니까비밀스러운 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피라미드 건축이나 회화에서 어떤 특정한 비율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미집트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수학만 한건 아니고 일부 어떤 예술적인 추구도 한 건데 단지 그것들은 아주 마르지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빌로니아와 이집트가 상당한 수학을 발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실용적인 필요 그리고 예술적 욕구를 만족하는 만족시키는 수학을 발전시킨 것은 사실이나 학문의 일반적 단계에는 미달했다. 특히나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사안별로 아까 제가 물리적 우주에서 사과 세계뭐 고양이 세 마리 이걸 다 따로따로 따로 다루는 거예요. 그 것들이 어떤 하나의 어떤 수학적 우주에서는 하나의 하나로 다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간과하거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애다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원리 도출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그 수학 그 단계를 더 이상 벗어나지 못했죠. 그리고 성직자나 집권 세력이 이런 일반적인 수학의 원리를 일부 이해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데도 그 비밀로 해서 그것들이 제대로 계승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지식을 과학적 조지체로 만들지 못한 한계를 가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세대에 나오는 그리스 수학의 어떤 그 추상성은 변증법적인 반의 출현으로 볼수 있습니다 역사적 필연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 그리스 수학인데요 그리스 수학에서 이제 우리가 고전기라고 부르는데 그 BC 한 7, 6, 700년 이 정도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한 시기 BC, 그러니까 그 기원전 323년인데요 저때를 우리가 고전기라고 보통 부르는데 아테네 시대입니다 아테네가 그리스의 중심이던 시대 그곳에서 추상적인 사유의 수학을 발전시킵니다 그니까 러그 그리스, 그 바빌로니아나 이집트하고는 아주 다른 이때 이 당시 나왔던 사람들이 순서가 바뀌었는데 피타고라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다음해에 죽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은 그래서 고전기의 마지막은 알렉산더의 사망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망이라고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아테네에서 활동했던 어, 시대가 이때입니다. 철저하게 추상적이었죠. 게다가 플라톤은 심지어 그 실용적인 실용, 수학을 응용하려는 것을 굉장히 경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시대가 헬레니즘 시대인데요. 어, 그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면서 이제 끝나는데 저 시기는 알렉산드리아로 얼마 올마, 갑니다. 혹시 아까 그 지중해 그, 그 지도 기억나세요? 지중해 지도에서 그 지중해가 있고 위에가 유럽이잖아요. 아, 밑에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에 이집트가 위에 북단에 있는데, 이집트의 최고 항구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가. 그러니까 이집트의 항구 도시니까 그 배를 타고 바로 아, 그리스나 유럽으로 갈수 있고 오른쪽으로 아시아로 갈수 있고 밑에가 아프리카인 교, 교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알렉, 당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우리가 알렉사, 알렉산더 더 그레이시라고 하는데요, 정복 전쟁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곳을 점령했는데 알렉산드리아를. 이 교역의 요충지로서 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를 굉장히 발전시켰죠. 그 뒤에 이제 알렉산드 대왕에서 죽고 나서 푸틀레마이오스가 이제 그 그쪽을 점제 통치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거기를 서구 문명의 중심지로 만듭니다. 전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발전된 문명을 가졌다고 지금도 여기 여겨지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세계에서 가장 커큰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저기 나오는 유클리드나 아르키메데스. 뭐 디오파트스 이런 사람들이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죠. 이 시기는 그 물론 시대적으로는 로마가 정복하면서 끝납니다만 알렉산드리아는 계속 번창을 했습니다. 로마의 정복 이후에도 그 우리가 보통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기는 좀 다른 거는 그 고전기에서는 수학이 춘수학만 춘수 추상적인 수학만 했고요 실용적인 수학은 굉장히 경멸했는데 이 시기는 변증법적인 합의 과정의 일부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그 상당히 실용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도 재구요 삼각함수를 삼각법을 이용해서 지구의 반지름도 지름도 그 당시에 측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상당한 종류의 어떤 이제 응용을 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렉산드리아가 그러니까 고전기랑은 상당히 색깔이 색깔이 다르죠. 그 로마 제국 시대인데요. 이거는 그이 아고라라는 영화인데요. 저 영화의 주, 저, 그 실제 주인공이 히파티아입니다. 히파티아는 보통 그 역사상 최초의 여성 수학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또 여, 아, 알렉산드리아 시대의 마지막 수학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가 멸, 보통은 우리가 그 알렉산드리아의 멸망은 좀더 뒤에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이 415년에 히파티아가 그 당시 그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아주 무참하게 살해되는 걸로 나오는데요. 그 길거리에서 다 몸몸이 찢겨지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 이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히파티아에서 알려진 것들이 많은데 그 아버지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관장이었고 그 학자 집안이죠.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는데 아주 굉장히 미인이었고 최고의 천재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역사상 최초의 여성 수학자이자 천문학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그런 그 그런 축적된 지식이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불경, 그 어떤 불경스러운 걸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히파티아가 당시 공적이 됐는데 실제로 길거리에서 이제 잔인하게 살해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히파티아의 사망을 이 알렉산드리아 시대의 종 마지막으로 보통 봅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없어. 어, 같은 이유로 우리가 529년 약 100년 좀 넘게 뒤에 플라톤 아카데미가 폐쇄됩니다. 플라톤 아카데미는 플라톤이 아테네에서 만든 뒤에 900년 동안 존속했던 학당인데요. 그, 로마 황제가 폐쇄시킵니다. 역시 그 당시 그 왕권 및그 어, 기독교에 대한 어떤 도전, 그러니까 위험한 불순한 것 사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뒤에 이제 실제 알렉산드리아가 파괴된 것은 642년인데요. 결국 아랍인들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어, 하지만 실제로 그 히파티아 사망 후에 그 수학적인 진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진보가 실제로 그 학문적으로는 히파티아의 사망이 알렉산드리아의 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 영화는 제가 보고 싶었는데 몇년안 됐어요. 그데 한국에서 한달 정도 개봉하고서 아무도 안 봐가지고 그냥 바로 문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언제한번 기회 있으면 보세요. 못 봤습니다 저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정리한 겁니다. 원래 아테네를 중심으로 굉장히 추,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수학을 발전시켰는데, 그 뒤에 알렉산드리아로 가면서 알렉산드리아가 세계 문명의 중심지가 됐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어, 실용과 추상이 일부 결합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변증법적인 어떤 그 발전의 과정이 이곳에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여전히 그 방점은 순수에 있었고, 추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이 알렉산드리아 시대도. 그 고전기의 피타쿠라스가 중요한 사람인데요. 마테마타를 중시했는데, 마테마타는 그이 원래 그리스말인 마테시스인데요. 이게 배우고 가르침이라고 보통 번역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그 그러니까, to learn and teach인데요. 그러니까 수학이란 말이 그러니까 원래 수하고 관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적어도 원래 어원에서는 우리말에서는 순데 그리스어에서는 그냥 배우고 가르치는 어떤 행위를 말합니다. 당시 그리스 고대 그리스에서 대부분의 그 그 학당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학당에서의 그그 그 가르치는 행동들은 대부분 다 말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아마 그게 수학하고 동일시됐던 걸로 보입니다. 이 마테마테에서 중시한 과목이 산술기와 천문 음악인데요. 이게 중세로도 똑같이 오죠. 중세에는 보통 그저 우리가 일곱 과목이 이제 중요했다고 하는데. 기초 사학과 상급 사학인데요. 그 중에 이제 기초 사학은 문법, 논리, 수사, 이제 글 쓰는 거고, 상급 사학이 다 산술기와 천문 음악인데 이게 이제 그 피타고라스의 네가고 뭐가 네 똑같,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네가목은 다 수학으로 봐, 당신은 봤습니다. 이 네개는 산술은 수의 본질, 수학의 본질, 기아는 정적인 수학, 천문은 동적인 수학, 음악은 수학의 응용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음악이 수학과 분리되지 않았죠. 아까 제가 잠깐 음계 얘기를 했는데요. 그 피타고라스의 음계 이론 등이 다 수학의 한 분야로 여겨졌죠. 그것들이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까 중세 때그 요한 세바스찬 마크 시대까지도 수학과 음악은 동일한 분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스 수학을 조금 더 색깔을 보려면 그 유클리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유클, 이게 유클리드의 원론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하학 언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원론에는 기하뿐만 아니라 대수나 산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한데요. 이약 3세기인데 유클리드가 공리적인 방법을 도입했죠. 이가 알렉산드아에서한 겁니다. 어, 이, 이, 그러니까 그 그래서 수학적 엄격함을 정립한 이제 건데요. 우리가 보통 그리스적 사유 체계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공 추상적인 우리가 공리 공리라 함은. 우리가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이는 받아들이기로 약속한 것들이 공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의심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그 공리가 있고 그 공리로부터 논리적인 추론의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끄집어내는 것이 이제 유클리드적 사고인데, 사고데요 이러한 그 공리와 추론의 형식은 그 서양 역사에서 가장 아마도 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아마도 유클리드적 사고일 겁니다. 실제로 그 이,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니까 어,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히고 인쇄된 책이 성경으로 나와요. 두 번째로 인쇄 많이 인쇄되고 읽힌 책이 유클리드 원론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클리드 원론 읽은 사람 읽은 사람 많지 않, 않죠. 네, 근데 어쨌든 역사상 가장 많이 읽은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많이 읽은 책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서양의 모,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쳤는데 수학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독립선언문에 미국 독립선언문에 예를 들었는데요. 이게 유클리드적 방식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일 처음에 앞에 출발할 때 공리로부터 출발해요. 자,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이거 반박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자고 약속한 공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저기에 동의하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런 데네 하고선 전개하는 거죠. 논리를. 그래서 그 논리의 결과로 그러니까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이건 결론을 냅니다. 왜냐하면 독립하지 않으면 차별 차별이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 전개를 우리가 유클리드적 논리 전개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 서양의 지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봐도 어, 우리가 없습니다. 그 중국 수학은 뭐 제가 많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하겠는데요. 이 실용적인 수학으로 보통 알려져 있고요. 근데 기록이 없습니다. 문제는. 중국 수학은 이, 이 BC 기원전 200년쯤에 진시황이 그 분서갱유라는 걸 했는데요. 분서 책을 불질르고 갱유 유학자를 파묻는 겁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 농업이나 그천 점성술 편, 천문학에 관계된 책을 제외한 모든 책은 다 불질렀고 왜냐면그 진시황의 권위에 도전한 유학자들의 도전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반대하는 유학자들을 큰 엄청나게 큰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다 파묻었습니다. 산채로. 그래서 분서 갱 유입니다. 그 바람에 수학책도 다 불타버려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수학이 있었던 걸로 추정은 되지만 지금 알수 있는 게 없고요. 그 뒤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그 이전의 거가 나중에 2세기 경에 구장산술이라는 책에 기술돼 있는 걸 가지고 추정만 합니다. 지금은 뭐그 추정에 의하면 상당히 높은 저런 뭐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나 이런 것들 다 이미 있었던 걸로 주, 아,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수학의 황금미는 보통 13세기로 칩니다. 이 당시에는 뭐 이미 대수방정식 고차 대수방정식 등이 다 이제 다뤄지고 있었고요. 아, 그리고 근사삼각함수 개념도 저당시에 출연했습니다. 근데 아, 그다음에 14세기부터 이제 중국 수학의 암흑기가 옵니다. 이게 명나라인데요. 명나라 시대가 중국 수학의 암흑기라고들 보통 알려져 있는데 한 3세기 3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수학에 대한 진전이 일체 없어요. 여러 가지 근데 아마도 그 유교의 영향일 것이다라는 게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학을 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낮게 보는 또는 그 양반이니까 그러니까 그 유학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닌 이제 아마 이런 그 종류의 아마 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합니다. 조선인데요, 그 세종 시기에그 그 역법이 상당히 실제로 발전했고요. 심, 조선의 의도와 경도까지 고려하는 그런 역법이 당시에 연구돼서만 나왔는데, 당시에 이게 대규모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20년 걸린. 그리고 그 최석정은 조선의 영의정을 여덟 번 지낸 사람인데요. 여덟 번 지냈다는 뜻은 어떤 날은 산세번 하고 쫓겨나고 뭐 왕한테 너무 직언을 많이 해서 <laughs> 뭐 그랬답니다. 그런데 나가보면 또군 이제 또 필요하니까 또 다시 영의정 시키고 뭐한 일주일 뒤에 또 쫓아내고 뭐 그랬답니다. 그래서 여덟 번영의정을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그 직교 라틴 방진이라는 걸 만드는데 라틴 스코어라는 그 오일러가 보통 처음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오일러보다 60년 빠릅니다.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도 어느 정도 수학은 했지만. 역시 이집트나 바빌로니아하고 똑같이 그게 조직화되고 체계화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물리적 우주에 머물렀고 수학적 우주까지 못 갔다는 뜻입니다. 인도는 신기 아주 특이한 곳인데요. 기원전 1 0 3천 년도 넘게 전입니다. 기원전 10세기에 이미 천문학적인 수를 셌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의 원자수보다 더큰 수를 세는 수의 단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해 경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니까 러 우주의 원자 수보다도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러니까 아마도 불교적인 우주가 아닌 거죠. 그 크다, 광대하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이 발전했는데 거기서 없는 게 하나가 우, 무한의 개념입니다. 유클리드에서는 모든 것이 유한한 길이를 갖는 선분이지 무한한 선, 직선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한이란 개념은 굉장히 위험했고 사람 이해,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흰, 이상하게도 인도에서는 무한이란 개념이 너무나 일찍 출현해요. 이것 아마도 종교적인 종교의 영향일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 중세에도 이 기독교에서도 이 무한의 개념이 출현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 어려웠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인도에서는 너무나 쉽게 뭐 이, 이런 큰 개념을 나옵니다. 이미 그 기원전 3세기에 무한의 개념을 상세히 이해하고 있었고, 심지어 countable infinite, inf, uncountable infinite의 개념까지도 차,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상상하기 힘들어요. 무한이란 개념은 거의 뭐한 뉴턴쯤 와가지고도 거기서도 혼란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화와 종교가 결국은 이런 학문적인 어떤 색깔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 기원전 8세기에 이미 그 피타고라스보다 약 500년 앞서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미 만들었고요. 피타고라스 한 300년, 피타고라스보다 한 300년 앞섰습니다. 뭐 굉장해요. 그래가지고 그 7세기, AD 7세기에 이제 숫자로서의 영의, 영의 개념을 정립했는데. 서양에서는 중세까지도 0은 자리 수의 의미밖에 없었어요. 숫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 인도에서는 0더하기 1은 1, 1백이 영은 영, 일 이런 숫자를 0이라고 하자 이렇게 했는데 더하거나 빼서 아무 효과도 없는 걸왜 연산을 하죠? 그러니까 그건 추상적인 거거든요. 없다라는 건 표현한 없다라는 것 자체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카운팅의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수라는 건 카운팅하려고 만든 거니까 양의 수밖에 개념이 없어요. 양의 정수밖에. 그래서 0이라는 숫자가 유럽에서는 16세기에서야 겨우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미 그 거의 천년 먼저 인도에서 사용됐습니다. 0의 영이라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 0이라는게 없다. 공허, 무, 이제 허무 이런 건데요. 무의 개념이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종교에 내재돼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발견한 거죠. 그 중세 유럽에서는 그 당시 유행하던 신학은 어, 충만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충만의 신학에서는 이, 이 없다라는 개념이 아주 불경스럽고 위험한 개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중세 이게 유럽으로 한 12세기에 전달 이슬람에 의해서 전해지는데요, 아랍에 의해서 유럽에. 하지만 그게 받아들여진 데한 4세기 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영의 개념을 주장하, 주장하면 화형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라는 것, 없다라는 것은 그 아주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저런 그러니까 더해서 아무 효과도 없는 그런 수라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수, 그러니까 없었어요 유럽에서는 중세까지도 음, 이, 이렇게 그, 그 인도 수학이 그렇게 크게 발전했는데 이 발전은 결국은 이제 아라, 아랍은 아랍 운명은 그 기본적으로는 역사상 역사에서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저런 고대 그리스의 성취와 인도의 성취를 유럽에 전달하는 매, 매개체 역할을 하죠. 그 아랍 수학 자, 자체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르긴 했지만 아랍의 아랍 문명의 가장 큰그 기여는 인류 문명에 대한 기여는 결국 이 메신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슬람 정복기에 이슬람 정복기에 굉장히 많은 곳을 정복했는데 그 정복기에 여러 곳에서 얻은 결, 저, 그 자료들을 아랍 말로 다 번역했고 그것들이 나중에 유럽으로 가서 다시 또 영어로 다시 유럽 언어로 번역됩니다. 유럽에서 그 르네상스 때 번역된 대부분의 것들은 아랍어에서 번역됐습니다. 아, 이슬람 정복기는 8세기 이후인데요. 그래서 그게 유럽으로 전해졌고, 그이 아랍 수학에서는 특히 기하학이 발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종류의 그림인데요. 이게 보통 이슬람 사원에 있는 그림들입니다. 사람을 그리는 것은 아, 이슬람에서 금지했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그래서 대신 저런 그 추상적 인 기하학이 발전했고, 특히 그 평면의 타일링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하학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이슬람 수학의 황금기는 9세기에서1 5세기로 치는데요. 그, 알카라즈미가 이제 저런 그 인도 예, 숫자 개념을 이슬람 전, 전파했는데 그 대수학을 발전시켰는데 저 사람 이름에서 엘지브라가 유해, 유래됐다고 보터 알려져 있습니다. 대수라는 이름이 저 사람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적 기납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10세기에 다 만들어져 있었고요. 시,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빨리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유럽으로 넘어오면 6세기에서 14세기가 유럽 수학암아기입니다 아무것도 진전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저 당시에 이름을 기억할 만한 수학자가 없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이후로 로마 수학이 로마는 적어도 수학에 관한 한은 인류에게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취가 없었고 뭐 이름을 기억할 만한 수학자도 없습니다. 그 실용을 강조했지만 그 이상을 못넘어간즉 물리적 우주만을 다루고 수학적 우주를 다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게 크게 달라진 거는 일단 그 금속활자 발명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 르네상스도 이 구텐베르그 때문에 가능해졌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데요. 번역 작업을 해서 인쇄를 할수 있었으니까 된 거거든요. 그 결국 르네상스의 기초는 이 15세기의 구텐베르그의 금속활자 발명이었다고 알려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종교혁명도. 이 금속 활재 때문에 가능해졌죠. 일반인들이 성경을 보게 됐으니까. 그 전에는 그냥 들려준 성직자들이 신부님들이 들려주는 말 갖고 그냥 그런가보다 했거든요. 근데 드, 드디어 읽을 수 있게 되니까 인쇄가 돼서, 어 이거 아니잖아 이제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해서 종교혁명이 만들어졌다고 생각 보통 알리, 아, 생각합니다. 16세기가 르네상스 시대인데요, 그 과학뿐 아니라 신학과 예술에 큰 소용돌이가 시작됐고 결국은 영이 이 당시에 받아들여집니다. 결국은.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리고 그 당시는 식민지 개척이 구군을 좌우하던 시대여서 항해가 중요했고 그것을 위한 그 그래서 지도 작성이 필요했고 뭐 항해를 하려 해야 됐고 그러니까 이제 기하학이 발전하는데 유클리드드 기하학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좌표 기하학이 출현합니다 데카르트와 페르마 이런 사람들이 17세기인데 좌표 기하학을 만드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삼각함수가 발전하고 17, 18세기는 계몽주의 시대입니다 실험과 추상이 결합이 이제 강화됩니다 그. 그리스적 전통에 여기서 말한 그리스적 전통은 헬레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즉 알렉산드리아 시기의 영향이 대부분입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실용을 격, 그 경멸하던 플라톤적인 그 수학이 아니고 그 알렉산드리아 시기의 수학이 이 시기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과학혁명과 연계를 갖고 이 당시에 이제 베이컨 같은 사람이 이제 귀납적 사고라는 걸 얘기하고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그 자연 정복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실용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그 우주관을 갖고 있었는데도 그것들이 세상에 어떤 형태를 기여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변명법적인 합의 과정을 중시하는 걸로 볼수 있습니다 19세기는 수학의 추상화, 추상화가 심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실용성의 한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리적 우주에서 이제는 자, 이, 이 수학적 우주에 포커스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그 자, 이전에 우리가 세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에서 자유가 집니다. 그는 그건, 그건 또 하는 그 걱정할 사항은 또 있을 것이니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자 이런 식의 그리고 그러면서 실제로 수학적 우주에서의 많은 진전이 시계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벨과 갈로아의 성취인데요. 그 임의 오차 방정식이 일반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이때 증명합니다. 저기 2 0 0 0년 넘게 끌어오던 문제거든요. 그동안 근데 내팽개쳐놓고 있다가 드디어 이 시기에 이제 그걸 증명하는데 결국 뭐냐면 수학적 우주라는 것에 포커스하면서 인류 인간 지성이 만들어낸 가장 큰성 저는 인류에서 가장 큰성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성취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이 성취가 이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성취가 가능해진 것은 실용성이 한계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변증법적 과정에서. 그 실용성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지적인 어떤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한계를 우리가 넘어가는 걸로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면서 20세기는 뭐 추상적인 수학의 전성시대고 어 컨스트럭티비스트 관점은 뭐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2부입니다.